자, 회사 연간 소득이 Y1이래. 그 중에 A%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가 되지 않고 나머지의 B%의 소득이 부과가 되고요. 세금을 납부하고 난 후에 C1을 소비하는데요. 그러면 얘는 저축액은 얼마냐? 그럼 자, 일단 천천히. 원래 Y가 있어요. 그 몇 프로는 100분의 A만큼은 소득이 세금이 안 부과되고 Y에서 1 빼기 100분의 A가 있으면 이거의 몇 프로가 소득이 부과돼? 아니, 세금이 부과돼. B%니까 1 빼기 100분의 B만큼이 되고요. 맞나? 소득 세금을 내고 남는 금액인 거지. 그 다음에 C1을 소비한다 그랬나? 이게 C. 요거 계산한 게 우리가 원하는 S예요. 자, 됐나? 자, 요걸 다시 적으면 자, 100분의 AY 더하기 Y에다가 얘 계산한 거 해야 돼. 1 빼기 100분의 A 빼기 100분의 B 더하기 100분의 AB에다가 빼기 C예요. 그럼 여기서 100분의 A가 사라지는 거 보이나요? 이렇게. 남는 결과가 뭐지? S는 Y 갈로 1 빼기 100분의 B 더하기 100분의 AB 빼기 C예요. 자, 그래서 1 빼기 100분의 B 1 더하기 100, 아 100분의 가지 100, 100, 100 소리 100분의 가잖아. 100이 아니고 만이지. 만. 1 더하기 만분의 AB 빼기 100분의 B 빼기 C니까 얘가 5번이 답이죠. 됐나요? 이거는 남는 금액을 이렇게 쓰는 거. 남는 금액을 이렇게 쓴다는 거. 소 뭐야? B% 뭐지? 세금을 내고 남을 때가 1 빼기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을 해줘요. 안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는 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. 자, 됐습니다.